C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돌아온 여름 에런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와보고 싶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의왕시청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이 의왕시청에 무슨 일로 온 거죠? 지난번에 추석 특집 때 우리 시장님께서 의왕시청에 초대를 해주셨잖아요. 못 보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내가 시장님이랑 밥도 먹고 한복도 같이 입고 전도 붙이고 했다 아이가.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될까요, 피디님? 처음 오셔가지고 소개해 줄 분은 따로 모시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게스트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손일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예성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근데 낯익어요. 아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들어가면 될까요? 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로 가실까요? 하나 둘 셋 렛츠 고. 여기 아닌데? 믿어도 돼요? 리스마스 에너. 오, 트리도 있고 너무 좋네. 여기는 종합민원실인데요. 뭐 여기서 여권 같은 것도 발급하고 뭐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도 여기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 두 개 말고도 혹시 더 할 게 있나요? 우선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혼인신고 스팟이 있거든요. 혼인신고 하시고 나가지고 사진 이렇게 사진 찍고 찍을 나가셔야 되구나. 여기서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저희 셋이 한번 체크. 그거는 여권이랑 이제 자동차 납부 이런 거 하러 온다고 들었는데 그쵸? 이 의왕 시민 말고 다른 지역 타 지역 사람들도 와서 해도 되나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미안합니다. 여기 진짜 잘해놨다. 감탄하고 계시죠? 제가 사실 여기 동으로 처음 발령 나가지고 아직 시청을 못 들어와봤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아니 제가 안쪽에 너무너무 조용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이러실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던데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게스트를 한 분을 모셨거든요. 한번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왕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영주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잘 모르신다고 해서 처음에 저희 좀 믿어도 될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만의 장점을 뽑는다면 혹시 뭘까요? 의왕시에 20년 넘게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의왕시는 뭐니 뭐니 해도 도시와 자연 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는 주거 환경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인프라도 물론이지만 이제 자연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 의왕시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님에게 한 말씀씩. 우선은 시장님이 어려우신 분일 거라고 생각했고 뭐 접할 기회도 당연히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친근하게 잘 대해주시고 직원들 편의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좋은 시장님과 좋은 부하 직원의 관계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금도 방금 나가시는 걸 봤는데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또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저희 직원도 같이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님께서도 저희를 보시고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의왕시청 되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추석 반 때 진짜 시장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니 근데 시장님 저희 제가 듣기로 뭐 축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야외에 많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집무실에서 상당한 업무를 하신 것 같은데 사무실 또 일을 또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고 또 뭐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근데 저희랑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좋아요. 예. 아니, 그런데 조희성 주무관이 어디가 없어? 안 보여. 아까 막 떨린다고 막 그런다도 그런 그래, 조희성 씨가? 네,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도망가셨나봐요. 저희끼리 이야기 나눠요. 아, 그래요? 네. 네, 시장님 저희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네. 23년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다 규제에 얽매였다가 막 다들 밖으로 나오고 행사장에서 옛날보다 거의 뭐 두 배 세 배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셨는데 그럼 가족들이랑 보낼 시간 별로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족들하고는 원래 시장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아침에 잠깐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저녁 늦게 들어가고 거의 같이 시간이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일만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빠도 우리 가족도 가는 걸 좀 많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일장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한테 아까 전에 돌아다니면서 약간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시청 직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직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의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버지 같은 그런 이제 나이도 되고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친구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딸이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젊은 친구도 많이 들어오고 공무원 가족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번에 우리 요왕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발전했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행복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만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너무 이런 감사하다.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네. 네, 우리 직원한테도 했으면 가족분들한테도 집에 잘 못 들어가시지만 그렇죠.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그렇죠. 이제 우리 가족들 항상 미안하고 근데 또 우리 가족들한테도 감사하죠.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이제 아내 이렇게 또 남편을 또 잘 만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항상 고맙고. 네, 어려울 때 옆에서 항상 내 옆에서 지켜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고맙죠. 그리고 내 딸도 몸 건강하게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잘 살아주니까 너무 고맙고 또 우리 딸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인기 투표를 했는데 1등으로 당선되셨다는 비결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도 잘 몰랐는데 금년 뭐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어디를 갔더니 시장님이 경기도 31개 시장 구수 중에서 호감도 1등이래. 그래. 호감, 그 나도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리 이제 시민들한테 호감도 이제 높은 순위를 딱 매겼더라고요. 그걸 매겼는데 경기도 우왕시장 김성재가 1등으로 나왔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덕담과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우왕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재 우왕시장입니다. 벌써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가 끝나가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여파로 많은 분들이 어려우는 것 같습니다. 금년을 잘 이겨내신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또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용과 같이 활기차고 힘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꼭 보답을 드리면서 또 열심히 뛰는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2023년 마지막 방송 의왕시청에서 우리 시장님 모시고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나도 예둥이 이렇게 모처럼 만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과 직원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무리 멘트 해볼 건데 시장님 아시죠? 마무리 멘트. 그렇죠. 네, 2023년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